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천포 꽝조사 송정파파입니다.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벌써 19세기 겨우 들어가도 모자랄 시간에 와 있는 곳은 낚시인들의 꿈의 공간 낚시방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차 안에 있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자 꿈의 공간으로 가지자. 누군 누군 아니다. 자 지상으로 있자. 만물낚시 1호점입니다. 낚시인들의 로망의 공간. 아, 이 가게가 내 거였으면 좋겠다. 이제 오래 머물면 안 되는데 우와 정말 끝이 없습니다. 끝이. 오늘의 제 목표는 다음 주 문화 상상했을 문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. 무조건 문화 얘기로 가야 돼요. 무조건 어디다. 제가 주로 애용하는 공간입니다. 자 요즘 이 애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하시는 건 배에 있는 선장님들이에요. 선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셔서 좀 그 불필요한 지출을 좀 막으시려면 그 타시는 배 선장님한테 요즘 제일 잘 먹히는 애기 사진을 몇 장을 좀 촬영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. 그게 여러모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타는 배 선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깜빡하셨는지 사진이 안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지난주에 좋은 조가를 올리신 그 조사님 커플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주로 쓰셨던 그 애기를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. 요즘 패턴이 뭐라 그래야 되나 기존에 좀 잘 안 쓰던 그런 패턴들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고 자 일단 계산을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요. 이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몸값이 비싼 애들이네. 그래도 좋다. 그래도 좋습니다. 요 애기는 보통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자수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단체 출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시즌에 최소 뭐 한 대여섯 번 이상 낚시를 가실 그런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뭐 한타스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예, 낚시는 아시겠지만 이 문어들도 유행을 좀 탑니다. 애기를 좀 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매를 하셔도 이제 시즌이 바뀌면 못 쓰는 애기들이 많아요.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면 박스로 하나 있습니다. 이제 뭐 문의기부터 시작해서 왕눈이는 뭐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부담이 없지만 일단은 둘, 넷, 다섯, 여덟, 밝은 컬러를 10개 정도 사고 사고 자 이게 외려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나아요. 들어오시는 요 사천, 삼천포 들어오는 길에 큰 낚시방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삼천포에는 지금 큰 낚시방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기 쇼핑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든가 아니면 나와야 돼요. 굳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서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올해 시원하게 삼천포가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이렇게 와요. 그래가지고 좀 어두워요. 좀 전체적으로 물색도 안 좋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밝은 톤의 컬러를 구매하려고 좀 나왔어요. 이것도 좀 특이하다. 그래서 노란색 컬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란색 컬러가 노란색. 너무 연두를 많이 샀네. 너무 연두를 많이 사서 이런 와 이거 이거다 이거 뭐 싹쓸이 해가겠네. 싹쓸이 해가겠어.
저거는 좀 비싼 건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머뭇거려집니다. 개당 2,000원입니다. 이게 요즘 말하는 수평 애기군요. 킹아이 수평 애기. 대당은 킹아이 맞네. 요게 제가 이게 지금 핫핑크가 잘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핑크가 없네요. 이것도 일단 킹아이라 맘에는 드는데 다른 연두를 좀 줄이고 킹아이를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요거 좀 줄이고 그걸 줄이고 킹아이를 먹어봐야 되겠어요. 킹아이가 아쉽게도 지금 킹아이가 못해도 한 천원대는 할 건데 일단 킹아이를 먹어봐야 되겠어요. 킹아이 레이저라고 되어있네요. 이게 요즘 조가가 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? 킹아이 핫핑크가 있으면 킹아이 핫핑크가 없네. 핫핑크가 딱 제가 찾는 컬러만 지금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. 킹아이 핫핑크가 빠져버렸어. 그래서 킹아이 핫핑크가 핑크가 없다. 색하고 색도 괜찮긴 한데 일단 컬러별로 몇 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몇 개를 집어넣어 보고 파란색 이거 좀 물색이 안 좋거나 날씨가 흐릴 때는 그 천질의 천재질 뭐 천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이런 것보다도 난 것 같아요. 이런 것보다 이런 반사도 잘 되고 반짝반짝이는 이런 게 좀 난 것 같습니다. 아쉽겠다. 핑크만 없어요. 핑크만 좀 많이 아쉽네요. 아쉬운 대로 요 핑크라도 좀 넣어가겠습니다. 핑크를 좀 담아보고요. 아 핑크가 다 빠져버렸네요.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애기죠. 전통적인 악몽이 애기는 라면 박스로 하나가 있는데 계속 애기만 사먹으면 보다. 이렇게 해서 얼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일단 키보드 한 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. 여긴 절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지출이 커지는 아주 그냥 돈 까먹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 자꾸 눈이 돌아간다. 카이라바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네. 카이라바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되면 도전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응? 온 김에 장갑을 하나 볼까? 장갑은 제가 일단 지금 주로 쓰고 있는 하절기용, 분절기용이 있기 때문에 패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애기 쇼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디어 이 음란 마귀와의 승부에서 이기고 빠른 시간 안에 쇼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애기만 한 봉다리 챙겨서. 자, 제가 이제 어제 그 밤늦게 애기 쇼핑을 마치고 대충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이게 이제 어제 구매한 뭐 이제 킹아이 레이저 이제 애기하고 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천 그 재질보다는 약간 빠딱빠딱한 이런 삼천포 날씨가 물색도 그렇고 좀 안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거 위주로 좀 구매를 했고요. 킹아이 지금 핫핑크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짱대바리 동생이랑 좀 몇 개 바꿔먹기로 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기존에 지금 일반 악눈이 애기들 컬러별로 있는 거 있고 집에 이제 물방울 애기라든가 레이저 애기 이제 종류별로 또 몇 개 또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좀 챙겨 나가서 다음 주 화요일 문어 선상 때 이것저것 한번 컬러를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이 중에 언제 어떤 애기 구성이 가장 조과가 좋은지 제가 낚시 다녀와서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